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헤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BTS 지민 근황 공개. 지난 6일 지민은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들이 되길 바랄게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 지민은 앉아서 강아지들을 재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민이가 입은 옷 너무 멋져요. 내 남친은 왜 저런 느낌이 안 날까요? 절대 나지 않습니다. 빨리 코로나 없어지길 지민이의 춤과 노래 현장에서 보고 싶네요. 지민 옆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 너무 부럽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민의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요. 개부럽네. 저 강아지는 지민이가 키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러고 자고 있는지 강아지도 지민의 매력을 아는구나. 살다 살다 강아지 부러워하기는 처음이네요. 개 팔자가 상팔자 지민 옆에서 자는 강아지 되고 싶다. 지민이 때문에 우울한 요즘 버티고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지민 고마워요. BTS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 지민이 저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나면 인사할게요. 아, 외국 분이신가 봐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 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아 너 강아지한테 그러지 마라. 너 강아지한테 왜 그래? 라고 아이디 고양이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샘 낼만 하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어떡하죠? 전 세계 팬들이 지민의 매력에 빠졌고 그리고 동물인 강아지도 지민의 매력에 빠지고 이제는 외계인마저 빠지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